6개월, 6개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 하고 단순히 하는 것만 공부를 지금 할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진분합니다. 이거 뭐랑 한다고요? 시트. 시트. 잘하시네. 황 선생님 잘하시는데. 자, 이거 보세요. 요거 하나를 선택해서 엑셀에서는 이거 하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다 같이. 선생님 잘하죠. 셀이에요, 셀. 선생님 많이 써보셨나봐요. 셀입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아래로 선생님 몇 줄 있을까요? 이 아래로? 몇 줄? 네. 몇 줄? 선생님 여기 줄 아시면 내가 오늘 가서 선생님 드시고 싶으면 다 사드립니다. 자, 몇 줄 있어요? 만 무한정. 무한정 그러면 틀려요. 104만 8576줄 있어요. 여기 아래가. 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방향키로 내리면 104만 번 내려야 돼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리면,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리면 바로 점프합니다. 얼마 있죠? 104만 8576줄이 있죠.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 올라가려면 또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하나씩 올리면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올리면 한 방에 딱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씩 이동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방향키. 그리고 그거는 여기 보면 단축키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써져 있어요. 여기가. 써져 있다, 안 써져 있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특강, 우리가 엑셀 특강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그 여러분 공지사항에 보면 아래가 자료 다운받기라고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 내가 자료를 올려놨어요. 사진방송에 여러분들 그 공지 게시사항 보면은 그 특강 안내 써진 데 아래쪽 보면은 자료 받기라고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돼요. 아셨죠?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모르신다고요? 안 되던데. 안 돼요? 안 되던데. 진짜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보여드려서 한번 해주시면 또 보여드려야지. 얘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좀 이따 끝날 때 시간 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실험을 해보고 올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실험을 해봐요. 해보고 올리기 때문에 될 겁니다. 잘 됩니다. 압축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그걸 압축을 해제해야 되거든요. 왜 압축을 해제하냐면 여기 안에가 파일이 많잖아요. 지금 파일이 많아서 그걸 묶어놓은 거거든요. 지금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 행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컨트롤 아래 방향키라고 써졌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만 읽어봐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진방송의 초대작품집의 파일 수가 72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걸 파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촥 내리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풍경사진만 착 뽑고, 무슨 사진만 착 뽑고, 3월달에 찍은 사진만 착 뽑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오늘 입력할 규칙대로 입력을 해야지 자기 혼자만 4월 28일에 그 글자를 한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한글로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자료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시트를 다시 바꿨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요건 이 모양이 뭡니까?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선택하거나 범위 지정하거나. 자, 보실래요? 마우스를 여기다 대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한번 봐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모양이 같잖아요. 지금요. 얘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해보세요. 선택할 수도 있고 범위 지정할 수도 있고.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굉장히 어려워요. 선택이. 선택했어요. 되게 어려워요. 쉬워요. 완전 쉽잖아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자, 범위 잡습니다. 이게 범위 잡힌 겁니다. 복수로 잡습니다. 복수. 컨트롤 키 누릅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복수로 정해지죠. 복수로. 그럼 여기다 자료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이거 1, 2, 3, 4, 5, 6을 쳤죠. 123,456을.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네. 그런데 제 말은 여기만 입력될까요? 여기도 다 입력될까요? 그 말이에요. 자, 범위를 여러분들이 잡았잖아요, 제가. 다 들어가. 그렇죠. 엔터 치면 다 안 들어갑니다. 하나만 들어갑니다. 하나만.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로. 되돌아가는 거.
어떻게? 다 같이. 제트. 그렇죠, 그렇죠. 아유, 우리 김 대표님이 제일 잘하시네. 자, 컨트롤 Z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나 풍경 사진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풍경 사진이라고 썼습니다.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하나만 입력된다니까요. 전부 입력되게 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칩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이렇게 치면은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Z.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배운 거까지는. 그죠? 어려운 거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주세요. 맞죠? 자, 이거 봐보세요. 여기 안에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안에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데이터가 여기. 사실은 여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연결되어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fx라는 것은 함수란 뜻인데요. 이 자리에 이걸 수식줄이야. 수식 입력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눌러보니까 여기 봐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다 누르면 여기 셀에는 여기 번지수가 어떻게 말할까요? 이걸 몇 번지라고 얘기합니까? 다같이 여기 읽어봐요. B22. 다시 뭐라고요? B22번지예요. B22번지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여보세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요.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하고 여기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거는 여기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 안에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정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안에는 없어요. 여기 번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번지수. 여기. 아니, 19를 먼저 읽으면 안 돼. C에 얼마요? 19. 대단히 어렵죠?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써졌어, 여기요. 여기 써졌다고. 그냥 여기 읽으면 돼요. 뭘 찾아가요, 찾아가기는. 자,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 안에 데이터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가장자리에다 대면 가장자리. 모양이 바뀌었죠? 잘 봐보세요. 가장자리에 대니까 이 모양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얘가 뭐냐면 이동 버튼이에요, 이동.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 버튼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동 버튼이라고 해요. 자료를 만약에 밀려 쓰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잘라내기, 오려내기, 붙여넣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컨트롤 X, 컨트롤 V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거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동 버튼을 만들면 이동이 다 되는 거예요. 테두리. 테두리면 이동이 되죠.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료를 내가 400명 입력하다가 하나를 빼먹었어. 그럼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나중에 정렬하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자,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얘는 선택한다. 얘는 뭐라고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이동한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십자가가, 검정색 십자가가 있잖아요. 다 같이 무슨 십자가요? 자, 여러분 여기 안에는 데이터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재밌어요. 재밌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까만 점이 우측 아래가 블랙 포인트가 보이나요? 블랙 포인트 위에다 마우스를 딱 대면 검정색 십자가가 되죠?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옆으로도 하면 잘 보세요. 검정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옆으로도 복사가 되죠. 이렇게.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자,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컨트롤 Z. 한 번 더. 컨트롤 Z. 그럼 이전으로 계속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전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전번 주에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복습을 잠깐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가 뭐냐면은 행이에요, 행.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행. 여기에 행이에요, 행. 그럼 요걸 뭐라고 부를까요? 열. 컬럼 또는 열이라고 불러요. 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경계선에다 대면 경계선. 경계선을 대면 위아래 화살표 보여요? 안 보여요? 눌러서 이렇게 내리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 원래대로 가볼게요. 경계선을 대고 나서 더블클릭하면 돼요. 더블클릭.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원래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러 개를 지정합니다. 머리글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이건 안 돼요. 아웃. 안 됩니다. 머리글. 머리글에서 한 다음에 경계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내리면은 같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예,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표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 때 되게 편리하겠죠.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박용환 선생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김 대표님이 꿈속에서 헤매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경계선에다 대고서 여기다 대고 양 아무데나 대고 더블클릭하면 되세요. 더블클릭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아시겠죠? 이게 한 방에 돌아올 수 있어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잘 보세요. 머리글이에요. 머리글. B. 이거 무슨 머리글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열머리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열머리글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건너뛰어서 선택을 했을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아까 뭘 누르는 것 같은데. 자, 그냥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누르면 하나가 되면 하나가 취소가 되죠?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거예요. 컨트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수로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하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줄이면 이렇게. 다 줄어듭니다. 어떤 게? 블록 지정된 것만 딱 줄어들죠.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식을 만들거나 어떤 뭐 이렇게 이제 그 회사 서식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한꺼번에 줄이고 한꺼번에 늘릴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는 사람은 균등하게 못 만들고 이쁘게 못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머리글을 손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다고 하세요. 빨리. 뭡니까? 컨트롤 Z. 잘 모르면 컨트롤 Z 하시면 돼.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의 종류는 아까 공부를 했죠? 여기서 데이터의 종류가 있죠? 이런 거 입력했죠? 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이제 선생님 여기 공부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계산기능 맛보기를 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